안녕하세요. 낭만수선 김 실장입니다. 오늘은 우리 따구지코 오수선 대표이자 우리 낭만수선 박 여사를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박 여사가 요 작업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.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엄마, 오늘 바지 그거 수선 뭐할 거야? 오늘은 입었을 때 엉덩이가 여기 이렇게 이만큼 뜨는 거야.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깨끗하게 해소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말기를 이후에 지금 싹 따야 돼. 근데 그 수선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? 이 사람이 희프가 없기나 희프가 딴 사람보다 작으면 이게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뒷미디가 길어서 가는구나. 그렇지. 그래, 그러면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. 살살 지금 시작해볼게요. 벨트고리 뜯고, 그거 허리단 뜯고, 이거 허리 다 뜯고, 벨트고리 뜯고,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? 이제 여기서 많이는 못 치고 최대한 이 사람이 많이 크다 하니까는 많이 크니까 줄일 수 있는 만큼 2cm 정도, 2cm 정도 4분의 3인치로, 그래갖고 한번 싹 뒤를 그려볼게. 낮춰줄 거네. 벨트고리도 뜯어야 되는 거 아이가? 뒷부분에 선을 낮춰줬네.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돼, 이제? 이제는 또 이렇게 다시 완성 복구를 해야지. 그거 그냥 그 많이 남은 채로 하나. 아니, 시접을 골아줘야지. 얼마만큼 자르면 되는데? 원래 시접이 있던 만큼하고. 시접이 많이 좀 있네. 이제 재단하고 와서 이제 그 허리단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? 그렇지, 땄던 데를 다시 마무리하는 작업. 노루발이 좀 다르네, 이 기계는. 그 실이 굵으니까 기계도 다르지. 이거는 일반 미싱이야? 아니지, 특수 미싱, 청바지 전용. 벨트고리 달고 저거 가죽 탭 달면 되는 거야? 자, 이제 완성된 거야?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. 실도 맞춰줬고,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가로로 튀어나오는 거는 뭐그 뭐지? 미디가 길어가지고 그런 거고, 뒤에 미디가 그렇고. 그리고 또, 이 외국 사이즈들이 보면은 이게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거의 일자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는 건가? 그렇지, 사이즈가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엉덩이도 작고 또 특히 더 작은 사람들은 이렇지, 다 그렇지는 엉덩이가 이제 않아. 우리 국내 사람들이 좀 히프가 작으니까. 너무 작은 사람은 또 있잖아. 근데 이거 가로로 이렇게 나오는 거, 이거는 이 밑에서는 안 떨어지니까 하는 거니까, 이거 보니까 요게 허벅지 부분이 잘 맞으면은 요게서 이렇게 뜨겠네. 허벅지가 크면은 이 부분이 쭉 내려가가지고 엉덩이가 처지던데. 그렇지. 지금 뭐 엉덩이도 잘 맞고, 그러니까 거기에 더 그런 현상이 나지. 그렇군. 이거 아이고. 이거 엉덩이도 다른 데서 수선을 다 했던 옷이더라고.
안 그래도 보니까 엉망으로 해놨더라고 실 보니까 색깔이 다 실도 안 틀리고. 맞고 안에도 엉망이고 안 그래도 이거 영상 찍어놨어. 자, 오늘 박 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